도심 재생 사업 추진으로 세입자들이 임차료 인상을 견디지 못해 떠나는 경우를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하는데요. 도심 재생의 걸림돌 중인 젠트리피케이션을 막고 상생하기 위한 방안이 모색됐습니다. 정지용 기자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의 성공 사례로 널리 알려진 광주 대인시장. 한때 관광객이 몰리면서 부활하는 듯 했으나 이내 활기를 잃고 있습니다. 임대료 상승으로 젊은 상인과 세입자들이 떠났기 때문입니다. 10에서 15% 정도? 아마 그렇게 오른 걸로 저희들이 짐작은 하고 있어요. 문제는 그 오른 만큼 영업이 부진하니까. 한 번 오른 임대료는 좀처럼 꺾이지 않고 다른 세입자들의 진입까지 막으면서 빈 가게가 하나둘씩 늘어가고 있습니다. 임대료가 이제 조금씩 올라가다 보니까 나가는 건 나가는데 들어올 수 있는 그 구조가 이제 진입 장벽이 높아져서. 도심 재생 사업 추진으로 임대료가 올라 세입자가 쫓겨나는 이른바 젠트리피케이션입니다. 도심 재생의 걸림돌이자 임대료 갈등을 유발하는 젠트리피케이션을 예방하기 위해 상생 협약식이 열렸습니다. 건물주는 적정한 임대료를 받고 세입자는 상가 활성화에 노력하는 한편 광주시는 시설 개선에 힘쓰자는 내용입니다. 서로 상생하지 못해서 오래가지 못하는 도시 재생보다는 서로 상생해서 오래오래 같이 살아가는 그런 협약식을. 구도심을 활성화하면서 건물주와 세입자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상생협약이 도심 재생 사업을 추진하는 데 새로운 모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C 정주영입니다.